김덕수 의사의 히스타민 과민증 환자 원장님, 저는 얼굴이 많이 붉어지고 두통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두통약을 달고 살아요. 왜 그런가요? 얼굴은 주로 언제 붉어지나요? 환자, 자주 생기다 보니 특별한 때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검사도 해보고 피부과에서 얼굴 시술도 많이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의사,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술을 드시나요? 환자, 네, 직업상 거의 매일 먹어요. 주로 어떤 술을? 저는 와인을 못 마셔요. 와인을 마시면 두통이 심해지고요. 정유전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의사, 그러면 혹시 치즈, 소시지, 햄, 자반, 고등어 드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어쩌면 제가 잘못 먹는 음식을 바로 아세요? 의사, 정확한 것은 검사를 해봐야 알지만, 환자분의 히스타민 불내성 환자이신 것 같습니다. 히스타민 과민증에 대해서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히스티딘이 있습니다. 몸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만 섭취할 수 있으며, 단백질 합성의 원료이자 근육과 내에서 원충작용과 항산화작용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히스티딘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히스타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즘은 농축해서 영양제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수많은 파이토케미컬 혼합된 자연 음식 그대로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녹차 한 잔에는 대략 100mg 카테인이 들어있는데 800mg 이상 섭취할 때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건강하신 분들은 녹차를 취할 때 하루 1이 잔 정도만 드시고 암 환자가 암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드신다면은 하루에 8잔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고를 하셨네요. 갑상선에서 T4에서 T3로 전환 시에 RT3를 많이 만드는 원인은 뭘까? 그것은 스트레스, 번아웃을 막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증가하면 RT3도 증가합니다. 독소 감염, 약물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생리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정상적인 T3 호르몬 대사를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독소들이 막히면 그렇다는 거죠. 기능과학자는 암을 대사성 질환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죠.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MT 영양 결핍 등등으로 병원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진단된 환자에게 저장형인 T4 호르몬을 처방하는데 T4에서 T3로 전환에 문제가 있어서 RT3를 많이 만드는 분에게는 T4 복용이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T4에서 T3로 전환을 도와주는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함과 동시에 일시적이라도 T3를 복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암으로 넘어가 봅니다. 암. 파이토케미컬.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물질 중에서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천연 항생 물질을 파이토케미이라. 파이토 식물, 파이토 케미컬 화학물, 식물의 화학 물질 파이토 케미칼이라 합성어가 되어집니다. 파이토 케미칼은 영양소가 아니므로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닙니다. 일부 파이토 케미컬은 치명적인 독을 함유하고 있으며 사람이 섭취했을 때 항암작용과 항산화작용을 일으키는 좋은 성분도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카로티노이드와 폴리페놀군으로 나뉘는데 여러분이 들어보신 플라보노이드는 폴리페놀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파이토케미컬은 2만 5천여 종이 넘고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합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파이토케미컬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체에는 필수 영양소가 아닌데도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호메시스 이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아니며 과량 복용하면 인체에 독성을 하는 파이토케미컬을 적당히 섭취하면 우리 몸 안에서 오히려 파이토케미컬을 대사하기 위해 과정이 이루어지며 해독작용이 더 활성화됩니다. 이 말은 해독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당량의 파이토케미컬이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죠. 영양소. 미국 범죄 드라마에서 CSI에서 사람을 독살하는 방법으로 셀레늄이 등장한 것인데, 물론 판매되는 영양제로 독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 이런 영양소 과량 복용할 때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셀레늄이 풍부한 식재료에 브라질 넛이 있습니다. 28g에 포함되는 셀레늄은 543mg의 C로 하루에 브라질 넛한 알만 드셔도 90이라서 RDA 용량을 넘길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90mg, MCG 건강에 문제가 없는 데는 많이 섭취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브라질 넛이 건강에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지 말자 그랬네요. 이 논문에서는 환자에게 몸무게 200mg/kg당 셀레늄을 투여했는데, 50kg 성인으로 보면은 10mcg를 투여한 것입니다. 저도 가끔 3000mcg를 수액으로 마셔보지만, 셀레늄의 독특한 향이 나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으며, 수액 투여 후에 셀레늄의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인해 눈이 한결 맑아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2019년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셀레늄 아연의 보충이 코로나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상선 기능. 갑상선 저장형 호르몬 T4가 활성형 T3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탈 요도화 효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T3가 아닌 RT3로, 다시 말해서 리버스 T3로 전환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리버스. 갑상선 호르몬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을 검사해 보면은 셀레늄 결핍과 함께 RT3가 증가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요도와 함께 셀레늄을 보충해주면 이렇게 떨어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금속 해독에서 수은과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킬레이트해서 이 체내의 중금속으로 인한 유해한 증상을 호전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수은을 체내에서 배출하기 힘든 중금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은 독성이 강한 환자들에게 셀레늄 투여는 수은과 셀레늄 결합을 통해서 체내 수은 독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줄 수 있다. 도움이 되네요. 항산화 효과. 몸에서 만들어져 내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 ROS를 제거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가 기본 원료가 바로 셀레늄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알파리포산, 코엔자임 Q10 등의 항산화제가 자신을 산화되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역할을 할때 산화되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환원시켜서 재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역할을 하는 티오레독신 하는 효소에도 셀레늄이 필요합니다. 항산화제와 셀레늄을 드시면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에 셀레늄이 큰 도움을 줄수 있다. 혈당 조절. 셀레노프로테인은 셀레노프로테인 P는 세포벽의 인슐린 민감성을 높인다.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당뇨에서 높여서 좋은 해결점이 있네요. 당뇨에 아주 이 셀레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만성피로, 만성통증, 부호전 등의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를 진행하였지만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서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상선 호르몬 검사에서 이상이 없지만 본인은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에는 저장 형태의 갑상선 호르몬 T4와 활성형의 갑상선 호르몬 T3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몸에는 갑상선 호르몬 역할을 하는 것은 T3입니다. T3는 타이로신이라는 기둥에 요오드 4분자가 붙어 있는 것이 T4이고, 요오드 1분자가 떨어져 나간 것이 T3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된다. 그렇군요. 요오드. 셀륨의 기능은 면역 기능. 8주 동안 매일 셀륨 200mg을 투여한 결과 림프구맥의 종양세포 독성이 118% 증가하고 자연사물세포 NK 활성도가 82.8%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양치료를 할때 셀레늄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투여하는 셀레늄의 용량입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RDA 값은 55 mcg 정도로 최대 허용도 100 mcg로 정도로 낮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암 환자에게 권장량에서 허용 기준치만 복용하면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셀레늄의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메가 비타민 C 수액을 넣을 때 글루타치온을 투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셀레늄이 낮은 농도에서는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 손상 받은 세포를 살리는 기능이 있지만 중등도 이상에서 세포를 파괴하는 항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셀레늄을 복용할 때 RDA 용량보다 최대 허용 용량 400mcg 이상 증량해서 드시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용량을 더확 높여버린다. WHO 권장량의 개념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셀레늄 역시 다른 약물에 비해서 안전 복용량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알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호지킨스 림프암 등등에서 독성이 그렇군요. 셀레늄 역시 연구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양소입니다. 한때는 셀레늄이 독극물로 분류될 정도로 셀레늄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대부분 셀레늄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을 통해서 가축으로, 가축에서 사람으로 이동해서 노출되게 됩니다. 1935년에 미국 서부 로키 산맥 일대에서 소 말들이 알수 없는 이유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토양 속에 셀레늄이 과잉되어 거기서 자란 부르먹은 가축이 셀레늄에 중독이 되어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셀레늄이 오히려 토양에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으로 인한 환자들이 더 많다. 이런 거죠. 혀의 변형, 점막 부종의 진행 정도에 따라 혓바닥 가장자리에서 이빨에 눌린 자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혀를 내밀었을 때 정성인의 경우에 혓바닥 주위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지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혀의 부종으로 인해서 공간이 없이 꽉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혓바닥. 꽉 차. 일반적으로 멀티비타민에는 기본적으로 아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추가할 필요가 없지만 앞서 말씀 특수한 상황이 되면은 단기간에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 RDA의 2에서 800까지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지만 1회 섭취량으로 20에서 30mg을 추천합니다. 그보다도 고용량을 드실 경우에는 위장 자극 증상인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고 용량을 드시기보다는 횟수를 나눠서 드시면은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연을 커피와 함께 복용하면 아연 흡수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신 후에는 커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고 현미 채식을 위주로 하는 분들은 아연 결핍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추가로 보충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연 보충제 중에는 흡수율을 높인 징크, 글루코네이트 등이 있습니다. 기초 체온. 아침 기상시 체온은 36.5 미만일 경우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초 체온을 측정할 때는 가능하면 수온 체온계를 사용해서 겨드랑이에 넣고 5분 이상 유지한 후에 측정해야 하며 침실에 다른 온열 기구는 없어야 합니다. 기초 체온이 떨어지면 인체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체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손발이 차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눈썹 변형은 눈썹의 바깥쪽 3분의 1이 사라지는 증상으로 잉글랜드 제임스 왕의 왕비인 앤 눈썹에서 유리되었다고 하여 앤 왕비의 사인이라고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연은 육류, 어류에서 풍부하지만 채소나 과일에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아연은 육식을 즐기지 않는 분이나 채식주의자들에게 부족해 줄수 있는 대표적인 미네랄입니다. 통곡식에 있는 아연은 파이틱산 때문에 흡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굴은 단위 무게당 아연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연 보충제를 공복에 하면은 위장 장애를 유발하기 쉬우므로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연의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역. 항원 항체 면역에서 항체 형성을 도우며 자연 섬유 세포의 활성도를 높인다. 성장 및 재생. 아연은 단백질 DNA 합성에 필요한 원료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이나 손상된 조직의 재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세포 분열과 세포 성장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피지선 조절. 피부의 피지선 기능에 관여하여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에도 호르몬 조절, 남성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항산화제, 아연은 구리와 함께 소드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소드는 세포막에서 1차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해결해주는 효소 역할을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구리, 아연 레벨을 확인해서 부족해져 있는 영양소가 있다면 보충해 주어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연의 일일 권장량은 10에서 12mg이었다가 2020년 조금 상향 조정되어 17mg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연의 RDA 역시 늘어났게 설정되었으며 개인별로 질환별로 요구량이 변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요 중인 산모나 감기, 독감과 같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자, 외상 수술 등으로 조직의 재생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 더 많은 아연이 필요하게 됩니다. 에너지 활성, TCA 사이클을 통해서 에너지 생성에 관여합니다. 근육, 이완, 혈관, 또뼈 건강에, 또 인슐린과 함께 당을 근육 대사 내로 전달해서 혈당을 낮추고 대사물질인 젖산을 제거합니다. 신경물질을 또 조절하고 또 신경전달물질 조절로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지방, 또 핵산 합성을 돕고 강력한 양이온으로 세포막의 안전성을 돕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마그네슘의 RDA는 320에서 420 정도인데 한국인들은 그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영양소에 RDA 개념이 틀렸고 부족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마그네슘 하루 섭취량이 보고되는데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경과력이 있는데요. 아몬드 1온스에 캐슈넛, 땅콩이 있고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볶아서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에도, 검은콩에도, 와운드콩에도 등등에 있다. 그래서 도움을 그렇게 받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대부분의 검사 결과는 환자분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증상보다도 또 증상보다도 변하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먼저 이상 여부를 판단해서 미리 조치할 수도 있다. 손톱이 손톱 변형은 무른 손발톱이라고 하는 세로 줄이 생기는데 손톱이 잘 깨지는 경우도 그런 아연 결핍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갑상선 기능 저하는 마그네슘에 대해서